오늘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강릉은 한낮에 31.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8도가량 높았고요. 서울도 27.2도로 후덥지근했습니다. 때늦은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경남 해안은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30에서 100mm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전남 해안과 제주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밤부터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전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 25도, 부산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치겠지만 제주는 금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